민호의 안악리 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이 노래 메인 리듬이자 인트로를 알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G 마이너 키 노래예요. 베이스가 하나씩 뚝뚝뚝뚝 떨어지는 노래인데 쉽게 하기 위해서 카포를 3개를 끼웁니다. 세 번째 칸에. 자, 그럼 E 마이너 잡으시고 줄 튕기는 순서 오른손이에요. 6번, 4번, 3번, 2번. 그리고 다시 6번. 이거를 한꺼번에 합치면 이렇게 나와요. 아르페지오나 이런 퍼커시브 할때이 오른손 이렇게 사이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절대 좋은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굽어지는 사람도 좋은 소리가 안 나요. 기왕이면 오른손으로 탄현할 때 이런 소리보다는 이런 소리가 나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 이렇게 명료한 소리가 나게 연습하시면 나중에는 이것도 낼수 있고 이것도 낼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유, 그럼 합니다. E 마이너 잡고 6번, 432 두 번, 6번 한 번, 432한 번. 여기까지예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딱딱 끊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끊어주면 좋아요. 왼손으로 해도 되고 오른손으로 해도 돼요. 그 다음은 중지 손가락 누르고 있는 거를 그대로 6번까지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5번 줄 튕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는 똑같이 4번, 5번으로 떨어져서 이번엔 4번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야 돼요. 처음부터 해볼게요. 6번 프레스 5번 줄, 5번 프레스 5번 줄, 4번 프레스 5번 줄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올라가야 돼요. 4, 5, 6 이렇게.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마 쭉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아마 노래가. 저는 여기까지만 들었는데 아마 계속 해도 될 거예요. 하실 때 왼손이 다 같이 가야 돼요. 막 손가락 이렇게 찢지 마세요. 이렇게 막 엉망으로 막 만들면서 가지 마시고 항상 손 편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타 치셔야 돼요. 이런 거할때 크로매틱 연습해도 돼요. 검지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끌고 내려오는 것도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예쁘게 좀. 떨어지는. 아무튼 이렇게 편하게 하세요.